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볼 긴데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진짜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결국 구입한 제품입니다. 비알레띠 모카포트 미니 익스프레스입니다. 저는 이미 모카포트를 3개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필요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추출구를 보시면 기존의 모카포트랑은 뭔가 다르게 나오죠. 약간의 그 감성 같은 게 좀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냅다 구매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지 생긴 놈인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모카포트 미니 익스프레스는 1컵 사이즈가 있고 2컵 사이즈가 있는데 제가 구입한 거는 2컵입니다. 1컵은 이 추출구가 양쪽으로 나눠 있지 않고 한쪽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모카포트 브리카 2020년 신상을 구매를 했었죠. 그때는 사용설명서에 한글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따로 한글이 적혀있진 않더라고요. 뭔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 본체를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끝이에요. 요거는 커피를 담는 바스켓입니다. 뭐 일반적인 모카포트랑 똑같이 생겼어요. 다만 제 생각보다는 좀에 작습니다. 2컵 사이즈인데 제가 원두를 담아보니까 12g 혹은 13g 정도 아슬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물통이에요. 일반적인 모카포트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추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날개 같은 게 달려있죠. 이 날개가 뭐냐면 이래 추출을 할 때 잔을 이래 올리라고 날개가 달려있는 겁니다. 자,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놈은 모카포트 브리카입니다. 요놈과 비교하면서 이 추출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장점은 요렇게 잔을 대서 나오는 것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재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감성 같은 게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올렸을 때 요 밑에서 지금 열이 올라오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잔도 따뜻하게 데워지는 예열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좀 추운 날씨에는 잔도 뜨뜻하게 예열된 상태로 커피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너무 오랫동안 잔을 올려놓는다면 잡는 순간 어이 뜨거워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단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받침대 부분과 이 추출구 사이에 들어가는 잔만 여기 놔둘 수 있는 거죠. 요런 브리카 같은 경우에는 추출이 되면 이 안에 커피가 담기게 되죠. 그럼 추출이 된 커피를 내가 원하는 잔에다가 따라서 마시면 됩니다. 근데 요놈은 이 안에다가 작은 잔을 넣어서 받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잔에 들고 가서 부어갖고 모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사이즈에 어떠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플라스틱이나 금속 소재의 잔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은 녹을 수도 있고 금속 소재의 잔은 잡았을 때 너무 뜨거워질 수 있거든요. 집에 자주 쓰시는 소주잔 같은 걸 쓰셔도 상관은 없겠죠. 저는 처음에 이 추출구가 방향이 조절이 되려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방향 조절이 되진 않더라고요. 억지로 제끼면 뽀사질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이게 방향 조절이 좀 된다면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여기서 커피를 받아도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 브리카와 비교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 브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 구형은 압력 추가 달려서 더 높은 압력으로 커피를 추출해 줍니다. 이 신형 브리카는 이 압력 밸브가 있어서 더 높은 압력으로 커피 추출을 도와주죠. 근데 이 미니 익스프레스는 압력을 더 생성시키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 플라스틱 부분이 조금 어설퍼요. 뭐 이런 마감이나 이런 걸 보면 뭔가 마감이나 이런 게 좀 어설픕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에이 이거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32,000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보니까 뭐 괜찮다.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추출 바로 시작해 보죠. 자, 먼저 보일러에다 물을 담아 줄 건데요. 예전에 제가 브리카로 커피를 뽑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브리카 같은 경우에는 추출을 하다가 제가 원하는 양이 되면 저는 찬물에다 넣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출을 강제적으로 멈췄거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양만큼 추출이 되면 잔에다가 바로 따라서 추출을 끝내버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 미니 익스프레스는 보시면 구조상 추출을 내가 하다가 뭐 찬물에 집어넣거나 딱 끊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한 가지 방법이라면 이렇게 추출을 쭉쭉 하다가 내가 원하는 양이 되면 빼고 딴 잔을 이렇게 받쳐놓는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안 받쳐놓으면 계속 질질질질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볼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번거롭지 않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처음부터 보일러에 물을 작게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뭐 더 좋은 방법도 많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일러에다가 물을 40g을 넣을 겁니다. 이거를 구매할 때 뭐 인터넷에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요 압력 밸브 요것보다 좀 더 밑으로 물을 넣으시면 됩니다 라고 나와 있던데 저는 일단 40g만 넣어 볼게요.
40g을 넣으면 밑에서 한 1.5cm 정도, 딱 한 이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스켓을 넣고 커피를 담아 줄 건데요. 예전에 저는 종이컵을 잘라 갖고 요 깔때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어디 갔는지 안 보여서 이 에어로프레스용 깔때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꼽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서가 있는 겁니다. 힘을 좀 뿌면 턱 넘어가요. 자, 지금 온도 12.5g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요 밑에 들어간 물은 한 6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에를 딱 잡으면 조금 뜨뜻합니다. 살짝 손가락으로 평평하게만 만들어 줄게요. 너무 꾹꾹 다지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상부를 잠가 줄 겁니다. 좀 세게 잠가야 돼요. 자, 이제 잔을 올리고 커피를 추출해 볼 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한 60도 정도의 뜨뜻한 물을 넣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불을 켜고 추출하는 시간이 일반적인 찬물을 넣었을 때보다 조금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을 미리 올려놓아도 추출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오랫동안 예열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안 뜨거워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미리 올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불을 켜볼까요? 불은 중간불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픽픽픽픽픽 하면 끌 거예요. 오, 크레마. 픽픽픽픽 합니다. 끌게요. 자, 보시면 금방 크레마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크레마가 뭔가 좀 거친 느낌이 있죠. 그렇습니다. 오, 잔이 뜨뜻합니다. 이 손잡이까지 어느 정도 예열이 조금 돼 있어요. 자, 이 양쪽을 합쳐 볼게요. 일단 사용한 원두는 조금 강하게 로스팅된 약간 다크 초콜릿 같은 쌉싸름함이 기본적으로 나는 그런 원두를 사용했습니다. 아, 괜찮네. 산미가 있는 원두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쌉싸름한 원두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 선택했는데 제법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확실히 눈으로 보이는 크레마로 얘기를 하자면 브리카가 훨씬 더 있어 보이는 크레마를 뽑아냅니다. 아무래도 그 압력 밸브의 역할이 크겠죠. 하지만 크레마를 빼고 맛으로 얘기를 하자면 얘가 조금 더 연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뭐 브리카는 에스프레소인데 요 미니 익스프레스는 뭐 아메리카노다, 이 정도의 농도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아, 브리카보다 좀 더 연하구나, 딱 이 정도예요. 아, 이 바스켓이 조금만 더 커서 원두를 조금만 더 많이 넣을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자, 오늘 이렇게 비알레띠 모카포트 미니 익스프레스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나오는 추출구가 재밌죠. 지금 이 부분이 보는 재미가 있긴 있어요. 캠핑장 같은 데서 쓰면은 아, 이 감성이 제대로 올라오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딱 이렇게 두 잔 뽑아가 니 한 개, 내 한 개 딱 묶고 브라보 하고 딱 감성이 올라오잖아요. 아무튼 이놈의 가격은 32,000원입니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한번 구입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도전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여러가지 테스트를 안 해본 이 시점에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감성 필요 없다, 무조건 맛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브리카가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